수학의 질감 채널지기입니다. 오랜만에 썰풀이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봅니다. 질문글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학부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두고 고시 공부를 느릿느릿하고 있는 26살 남자입니다. 자연과학을 전공으로 시작했고 대학원 과정을 위해 수학 복수 전공 후 학점까지 다 완성해 놓은 상태에서 연구자로서의 꿈을 접고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공부하며 즐거운 순간들도 많았지만 그 즐거움에 비해 나오는 퍼포먼스가 낮은 점, 주변에는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 이 길로는 내가 바라는 성취를 얻기가 매우 어렵겠다는 점, 결정적으로 즐거움에서 시작한 공부에 대한 동기를 오랜 기간 지속해 나가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로샌디기 했다는 아주 느리게 굴을 파며 산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공부했다라는 말을 되새기면서 증명을 이해하고 복귀하고 문제를 풀면서 계속 해나가고 싶었지만 외부의 자극을 이겨낼 만큼, 즉 내가 주위가 어두워질 만큼 굴을 팔 능력이 이 분야에는 없구나라고 자판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가 유튜버님을 포함해 대학원을 진학해 꾸준히 전진하고 계신 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쓰다 보니 서두가 지나치게 길어졌네요. 묻고 싶은 건 유튜버님, 현재 코스학 마치시고 박사학위 심사만을 남겨두신 상황으로 이해했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면서 어떻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으셨는지요? 채널을 보니 정말 꾸준하신 분 같고 제가 되길 원했던 연구자로서의 끈기와 덕력을 모두 갖추신 것 같아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한 2주, 3주 전에 사실 어떤 달렸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수학 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는가. 사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 리플 달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일단은 스스로가 모범 선례로 어떤 잘 여겨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저는 잡마켓에서 내가 과연 수학자로서 생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근래까지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이 질문 앞에서 답을 할 수 있는지 먼저는 스스로에 대해서 좀 많이 돌아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지극히 평범한 그 연구자로서의 이제 스스로를 간주하는 사람의 이야기 정도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시간이 오래 걸렸느냐는 맞아요. 제가 수학을 시작한 거는 석사로 수학과 대학원 진학하면서였으니까 석사 2년 때 그 일단은 지금 박사 때 했던 거랑 완전히 다른 수학을 했었고, 그리고 석사 후 이제 군대 문제 때문에 공학 분야로 회사를 다녔는데 저는 총 3.5년 동안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사 시작하면서는 이제 미국에 와서 전혀 새로운 분야로 박사를 5년 했으니까 도합 한 10년이 사실 훌쩍 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는 계속 그 중간 과정에서 어떤 석사도 회사도 박사도 사실상 커리어들을 계속 바꿔왔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들도 적지는 않았고, 그리고 결코 적지 않은 어떤 세월이 들어가긴 했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뭐 포기하지 않은 게 맞기는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가장 어려운 거는 자기 생각으로부터 찾아오는 자괴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아 나 왜 이렇게 못할까, 약간 이런 생각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나 인터넷이 발달한 이 시대에 뭐 주변을 둘러보는 게 너무나 쉽고 내가 지금 어떤 측면에 대해서 고민하든 그 측면에서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들 발견하는 게 안 어렵거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본인 못하는 건 기가 막히게 잘 보여요. 근데 반면에 남이 잘 못하는 건 사실 남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모르니까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가령 뭐 이제 수학의 경우 논문을 읽을 때 한 30장짜리 수학 논문이 이제 있으면 어떤 논문들의 경우는 와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논문을 썼을까, 나는 그럴 자신이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수학의 경우는 소위 해석학 개론이라고 하는 수학 공부의 시작점부터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거기서 드는 생각은 그 자괴감은 아 나만 참 못한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못했어요. 저는 그 해석학 개론 처음 시작했을 때 못했었고, 하지만 그 시점에서 제가 믿고 싶었던, 그러니까 대학원에 가보고 싶었던 것은 그건 내가 지금 잘 못하는 건 내가 지금 무언가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체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배우려고 공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석사로 진학을 했었습니다. 특히나 어떤 자괴감은 스스로의 평가에 직면할 때 어떤 찾아오죠. 왜냐하면 이제 필요한데 부족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그리고 남들은 내가 부족하게 느끼는 거 안 그런 것 같으니까 그런 생각들이 들 때, 그리고 또한 이런 이제 자기 내면을 떠나서 실제적으로 지금 일이 해결이 되는데 익혀야 되는 스킬들이 어떤 여러 이유로 길러지지 않고 시간만 계속 가는 것처럼 이제 상황이 흘러갈 때, 그리고 그런 가운데 실제적으로
내가 지금 못하는 무언가를 잘 해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 괴물로 보이기가 쉽죠. 그리고 아, 저 사람은 특출난가 보다. 저 사람은 나랑 다르구나.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은 본인이 뭐 대단한 재능이 있어서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과 상황들이 반복되면 당연히 결국에는 의욕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자기 자괴감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과의 대화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는 해소가 이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왜냐하면 남도 괴물이 아니에요. 인간입니다. 나랑 똑같이 내가 평범한 인간인 것처럼 나처럼 약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고 뭐 지금 서툰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괴물처럼 투사하고 있는 그 타인도 알고 보면 나처럼 평범한 가운데 그냥 무언가를 이제 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보편성을 나와 똑같이 가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발견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타인과의 대화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화를 하면서 아,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느껴야지 그 어떤 안도감과 실질적인 이제 솔루션들을 포함해서 좀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이런 어떤 대화들을 할 때 내가 어떤 생각의 방향과 결론을 처음부터 정해놓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상대방이 비록 나랑 어떤 생각의 방향이 다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듣고 어떤 이제 느끼고 배워야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실 30장의 좋은 논문이 나오는 그 과정에 대해서 그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천장의 삽질이 있었다는 것들을 그 톡을 통해서 듣게 돼요. 그래서 그 30장의 표면만 읽어서는 결코로 그 천장의 어떤 노고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로 연구를 한 중간 과정에서 그 어떤 소위 여러 삽질들을 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나도 저런 삽질들을 거치면 저런 일을 할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그런 게 어떤 수학 연구자로 가는데도 그런 게 실질적으로 위안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게는 그 좀 정리하면 나는 못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은 각자에게는 사실 너무 당연한 생각일 수밖에 없는 게, 그리고 남들이 한 것들을 표면적으로 볼 때 아, 나는 저렇게 할 수가 없다 이 생각도 당연한 게 애시장초 내가 현재 투영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이 그렇게 안 했을 거기 때문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실제로 나랑 똑같은 부족한 사람으로서 그럼에도 그걸 어떻게 했는지 그걸 이제 잘 대화를 해보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포기하지 않는 데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이라기보다는 자기 주변 사람들이에요. 어떤 소위 실력도 있지만 겸손해서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을 자기 주변에 두는 여화가 실질적으로 결정적인 어떤 팩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배울 점에 대해서 일단 본인들이 열려있고 또 본인들이 이제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오만하지 않으면서 또 어떤 것들을 익힐 때 여전히 자기도 성장하고 있으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보다 자기가 어떤 것들 좀 더 배웠을 때 자신은 실제로 더 낫다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자기 주변에 둘 필요가 생깁니다. 물론 가령 이제 대학원 박사과정을 포함해서 어떤 자신의 어떤 진로를 결정할 때 연구자로서의 진로를 포함해서 어떤 집단에 정작 들어가기 전에 정말로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되게 파편적으로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정보들로부터 내 의미 있는 방향성,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을 잘 정할 수 있도록 정말로 자기 어떤 시야들을 길러야 되는 것도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제 주변 사람들을 정말로 어떤 의미에서 신중하게 정해야 되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어느 대학이 좋다더라, 어디가 좋다더라 식으로 본인의 진로를 정해서는 사실 안 되는 거죠. 어떤 이제 비단 자기 주변이라고 하는 거는 수학하는 사람들만을 지칭하는 건 아니야. 물론 수학하는 사람들이 결정적이죠. 내 지도 교수는 여러 의미에서 어떤 사람인가, 또 내가 수학을 하면서 내 곁에서 마주치게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살면서 일상 중에 수학만 하고 사는 게 아니죠. 저희는 밥도 먹어야 되고 일상을 살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온갖 사회적인 요소들에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수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여러 삶의 측면들에 대해서 배화하고 이제 대화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두는 게 좋겠죠. 그러면 내 현재 장애물, 내 앞에 있는 장애물들 좀 힘들어도 버팁니다. 어떤 소위 어떤 이제 외력보다 내력이 강해지는 원동력은 이 외력,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압박들을 나랑 대화하고 있는 사람들도 겪어봤고 또 같은 포인트에서 내가 힘들어하는 걸 공감해주고 또 이 사람도 그 과정이 쉽지 않았는데 그냥 본인이 단순히 특출나서 잘한 것이 아니라 나처럼 동일하게 힘들어하면서도 그럼에도 앞으로 갔고 그리고 결국엔 넘어섰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아, 나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안도감, 그리고 저 사람도 실제로 부족한데 저렇게 했구나, 나랑 다르지 않구나,
그런 것들을 느껴야 되는 것 같고, 특히 제가 미국에서 이제 수학 박사 해오면서 어떤 이제 테뉴어 트랙에 계신 시니어 수학자들과 디스커션 하면서 느끼는 거는 결국 리서치 과정이라는 게 나만 모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 사람도 사실은 잘 모르고. 근데 사실 저는 이것도 처음에는 좀 문화 충격이었어요. 저 사람은 당연히 알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선입견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은 잘 모르는 가운데 어떤 것들을 의미 있게 해나가고자 시도하는 것들을 그걸 오히려 보게 되었고 또 주목하게 되었고 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연구에 진전을 얻고 또 그 과정을 즐길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저 시니어들처럼 해나갈 수도 있겠고 나도 이 길을 가도 되겠구나. 비록 여러 의미에서 많이 정말로 부족하지만 그런 게 어떤 이제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좀 비슷한 측면이지만 다른 걸로 세상에는 결코 좋은 사람들만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자존감 도둑들, 왜냐하면 저희는 비교하면서 너무나 낮아지기 쉽기 때문에 자존감 도둑들을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놓고 말하진 않더라도 여러 측면에서 내가 너보다 잘났어라고 말하는 사람들, 어떤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끈기를 갖고 무언가를 하는 가운데 일궈낼 수 있는 보편적인 높은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물론 평범한 저희들 다 자존심 있죠. 왜 그런 거 없겠어요. 하지만 어떤 정도가 지나쳐서 그 갖게 되는 열등감들로 어떤 다른 사람들의 정신을 좀먹는 그런 사람들은 제 생각에 처음부터 멀리하는 것이 좋은 것 같고, 또 특히나 자기 생각만 옳은 사람들도 경계해야 되는 것 같아요. 무조건 자기 생각하는 방법대로 방식대로 생각해야 되고, 그 뭐 이거는 좋고 이거는 틀렸고 너무 확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경계해야 되죠. 왜냐하면 세상도 그렇고 수학도 결코 어떤 이제 여러 측면에서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을 자기 주변에 두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결국에는 천운에 해당합니다. 그 제 경우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성품과 실력이 훌륭하신 박사지도 교수님을 둔 덕에 박사과정을 의미있게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박사과정을 포함한 이 중간과정들에서도 온갖 좋은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어떤 과분하게 제가 좋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물론 저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실 배울 점들이 이제 있었고, 물론 그럼에도 다시 마주치기 싫은 사람들도 당연히 있죠. 그 한편으로는 자기 길을 이제 정하고 성실히 살아가다 보면 그거에 맞춰서 본인의 이제 소위 로컬 네이버드가 선물로 주어진다는 생각이 드는 측면도 있어요. 특히 이제 제 경우는 유튜브를 이제 해나가면서 그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으시는 좋은 분들을 새로이 참 많이 알아가고 있고, 또 그분들로부터 새롭게 배우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게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염두에 둘 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실질적인 제안은, 만약에 연구자로서 어떤 특히 수학 연구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삶에 대한 그 제안으로서는, 물론 그 연구할 수 자기가 원하는 그 연구를 할 수 있는 곳을 배울 수 있는 곳을 가는 것은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무언가를 혼자 해낸다는 생각보다는 자신의 로컬 네이버드를 어떻게 컨스트럭션 하는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부는 물론 혼자 하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난로 소리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정말로 자신이 주변에 친구로 두고 싶은 사람들을 발견하면 본인이 여러 뭐 시간이 됐든 공부하는 어떤 에너지가 됐든 그런 걸 지불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곁에 두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 정말로 좋은 사람들 있으면 놓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자신보다 위로 높여주시고 그 사람이 본인의 친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온갖 여러 좋은 것들이 올 수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비단 제가 말한 로컬 네이버드라고 하는 자기 주변 사람들은 수학하는 사람들로만 구성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수학만 하고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틀어박혀서 수학 공부랑 연구만 하고 산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산적이지도 않고 인간으로서 정신건강에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그래서 좋은 모든 의미에서입니다.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고 또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또 그로 인해서 자신의 인간성을 좀 누리고 살면 결국 연구자도 인간으로서 사는 거니까 제 생각은 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어떤 소위 대단한 야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말한 것과 전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또 그런 분들은 이런 얘기 들으실 필요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이제 소위 평범한 연구자, 그리고 평범한 하지만 그 이제 그런 인간성을 가진 정도의 그런 사람으로서 또 제 행복들을 누리는 가운데 제 연구를 해나가는 어떤 긴 세월의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지 거기에 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부족한 사람으로서의 답변이었고 제 나름대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드리는 어떤 썰풀입니다.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